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펑입니다. 올 한해도 아내들의 잔소리에도 굴하지 않고 생존해 계신 남편분들 존경합니다. 아내 입장에서야 우리 남편들이 그렇게 잔소리해도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고 또 채근을 하겠지만 장마철 장대비 쏟아지듯 하는 아내의 잔소리를 이겨내고 이렇게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격스럽죠. 스스로 대견해야 합니다. 우리 남편들. 오늘은 우리 남편들을 완전히 돌아버리게 하는 호환 마마보다 그리고 미세먼지보다 더 무서운 아내의 잔소리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잔소리 많이 하는 친구분들에게 공유를 통해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잔소리하는 아내는 언제나 꿋꿋합니다. 뭐 모두가 가정을 위하고 남편을 위해서라는 대의명분을 스스로 세웠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듣는 남편은 완전히 돌아버리거든요. 잔소리는 상대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을 했겠지만 그것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애초에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흘러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면 잔소리는 더 이상 상대방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뭐 그걸 조급증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뭐라고 해야 하나? 뭐 조금만 기다리면 다 알아서 할 텐데 그걸 못 기다리고 참지 못해 그냥 잔소리를 쏟아붓는 겁니다. 자기 성질 못 이겨서 말이죠. 매번 우리만 잘못했대? 응? 자기가 조급증 걸린 것은 알지도 못하고. 이런 비슷한 경우를 우리는 학창시절에 이미 겪은 바 있습니다. 선생들의 이른바 사랑의 매라는 거죠. 사랑의 매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습니다. 진짜 거기에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때리는 선생들의 얼굴을 보면 이건 사랑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바로 알게 되죠. 그냥 자기가 화가 나서 그 화에 못 이겨 응? 그냥 때리는 겁니다. 학생들을. 이 나쁜 새끼들. 그리고 나중에 스승이네, 교육자로서 한 길을 걸어왔네 이 지랄들 하죠. 학교에서 애들 때린 것밖에 없으면서 말입니다. 어금니 물어. 어금니 물어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게 어쭈 이거 아 이 새끼 봐라 이거 이런 개새끼가 있나 이게 똑바로 서 저거 누구 거야 네 거야? 아닌데요 그럼 누구 거야? 어? 말 안 해? 어쭈 이 새끼 봐라 이거 어? 햄버거 건데요 햄버거? 함재복이요 함재복이 누구야? 어떤 새끼야 빨리 튀어나와! 아내의 잔소리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뭐 시작은 그렇게 우리 좀 건강하게 살아보자 집안 정리정돈 잘하고 깔끔하게 살아보자 이런 뜻에서 시작되었을지 모르지만 같은 잔소리를 하고 또 하다보면 아내의 잔소리는 그냥 나쁜 습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더러워진 성질 추스리지 못해 그냥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 뿐인 거죠. 선생들의 날뛰던 그 몽둥이의 사랑이라곤 눈꽃만큼도 없었듯이 아내의 잔소리에도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 그렇게 믿어요. 그건 그저 그냥 하는 사람이 그렇게 믿고 싶을 뿐인 거예요. 하려고 했던 일이지만 누가 시키면 갑자기 하기 싫어진 적 누구나 있을 겁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선생들한테 두들겨 맞은 학생이 선생의 사랑을 느끼고 올바르게 되는 거 봤어요? 졸라 반응심만 무럭무럭 자라나서 더 삐뚤어지잖아요. 제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이거 못된 것은 다 선생이랍시고 때리기만 했던 그놈들 때문인 겁니다. 그 어린 학생 때릴 때가 어디 있다고 그렇게 많이 때렸나 몰라 이 사람들은. 이 씨발! 부모의 잔소리 듣고서 대성한 사람 없듯이 아내 잔소리 들으면서 자상한 남편, 홍리자라는 남편 된 사람 없을 겁니다. 더구나 그 잔소리 때문에 부부관계도 나빠진다는 걸 아내는 진정 모르는 걸까요? 그런데도 아내의 잔소리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습관이라니까요. 아내 자신도 주체 못하는 뭐 사랑이고 뭐고 이건 전혀 없는 거죠. 가만히 보세요. 이런 아내는 남편에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잔소리를 해야 될 거예요. 못 참으니까
두고 못 봐. 기다리면 애들이 알아서 하는데. 어떤 내용이든 잔소리 속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꼭 이런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나는 알고 너는 몰라. 응? 내가 옳고 너는 옳지 않은 거지. 틀린 거지. 그러니까 너는 더 효율적인 내 방식을 따라서 해야 돼. 내 말만 들어. 된다니까 글쎄. 이런 마음이 담긴 잔소리를 그냥 순순히 받아들이긴 어렵습니다. 왜? 우리도 독립적인 인간이니까. 그런 게 아니라고 뭐 아내분들은 부인하실 수 있겠지만 그 목소리 억양에 모든 마음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목소리로 마음은 숨길 수 없거든. 비난하고 무시하고 자신만 옳다고 하면 그걸 받아들이기가 불가능하고 저항하고 싶은 감정이 생깁니다. 왜 웃어? 당신 청개구리라서 그래. 무슨? 그리고 보란듯이 이 반항심을 실행에 옮기는 거죠. 우리는 무시하기, 대답 안 하기, 자리 피하기, 듣는 척만 하기, 대답만 하기 등으로 잔소리에 대항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라도 불편한 우리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서는 버틸 수가 없죠. 그냥 속 터져 죽어. 아내들은 남편들이 대화를 회피한다고 불만이지만 남편이 피하는 것은 아내의 잔소리지 대화가 아닌 겁니다. 어떻게 대화를 그런 목소리로 할 수 있습니까? 고성으로. 잔소리를 자꾸 들으면 그냥 기분만 상하는 게 아니거든요. 문제는 그 부지불식간에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고약한 바이러스까지 있거든요. 그 잔소리 속에는. 이렇게 되면 자발적으로 하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되고 자꾸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행동하는 부작용이 이어집니다. 뭘 알아서 해봐야 욕먹을 테니까 그냥 기다렸다가 욕 한마디 먹고 시키는 거 하면 그게 더 편하거든요. 쭝얼쭝얼대면서. 그렇게 되면 또 아내는 능동적이지 못한 우리 모습을 답답해하고 또 다시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배우자는 또 한 번 위축되면서 그 잔소리의 악순환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죠. 자, 악순환을 다시 한번 쫙 나열해 볼게요. 잔소리가 감정을 상하게 하고 그래서 부부싸움이 시작됩니다. 부부싸움 중에 오간 거친 말들은 부부 사이의 갈등을 깊게 만들죠. 그리고 서로의 공격으로 너덜너덜해진 부부는 감정적으로 고립되었음을 느끼고 이는 부부 사이 정서적 단절을 불러옵니다. 이렇게까지 되면 부부 간의 성적 친밀도도 훅 떨어지죠. 그러니 밤에 몸을 섞을 수 있겠습니까? 못 섞지. 뭐 좋은 구석 있다고 그게 씁니까? 지속적으로 잔소리를 듣는 사람은 자존감과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소극적, 수동적, 비자발적 행동을 하게 되고 일본 배우자는 답답해하고 상대방에 대한 신뢰감도 또 잃어버리고 다시 잔소리를 퍼붓게 되는 악순환이 무한 반복되게 되는 거죠. 이러고 보니까 어쩌면 아내들의 그 무한 반복 자동 재생 잔소리가 지금의 느려터져 속 터지는 우리 남편들의 굶뜨는 행동거지를 만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퍼뜩 납니다. 이건 다 아내가 만든 거야. 우리를 이렇게 수동적으로 꼭두각시를 만든 거지 잔소리로. 자, 그럼 이제부터 남편 뚜껑 확 열리게 하는 아내들의 대표적인 잔소리가 뭔지도 알아보자고요. 남편 뚜껑 확 열리게 하는 아내들의 잔소리 첫 번째, 당신은 허구한 날 왜 술이야? 작작 좀 해라. 아니, 우리 남편들도 술 마시고 싶어 마시는 게 아닙니다. 한국 사회에서 그나마 버틸려면 사람 만나야 하고 친해져야 하고 그러니 술을 마셔야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도 내 몸 팔아서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아등바등 되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맨날 응? 술 먹네 뭐 먹네 아주 난리를 부리죠. 신발 벗기도 전에 현관에서부터. 에이씨. 남편 뚜껑 확 열리게 하는 아내들의 잔소리 두 번째, 우리 집에선 당신이 제일 문제야. 아니 뭐가 문제인데? 피곤해서 휴일에 좀 낮잠 좀 잤기로 써니 그게 문제될 일 있냐고요? 응? 다른 데는 혼자 잘 돌아다니면서 왜 후일날 이마트는 혼자 가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마트는 왜 꼭 그 번잡한 휴일날에 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체 한산한 평일날 미리미리 갔다 오면 될걸. 우리 남편들이 진짜 문제가 뭔지 한번 보여줄까봐요? 예? 속 좀 한번 썩어보실래요? 확! 아주 잘해주니까 아주 기고만장해가지고 응?
우리가 문제래. 남편 뚜껑 확 열리게 하는 아내들의 잔소리. 세 번째. 내가 저런 사람 믿고 살다니, 응? 당신이 지금껏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왜 없어? 우리가 그냥 이만큼이라도 살아가는 게 누가 뺑이 쳐서 이렇게 된 건데. 아이, 자꾸 위만 쳐다보지 말고. 그건 드라마지, 연속극이고. 그 영화잖아. 그걸 자꾸 보고 부러워하면 안 되지.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요. 아니, 우리들 남편들 보고 뭐 어디 가서 뭐 사기라도 한번 크게 치려는 거야, 뭐야? 왜 이래요, 진짜? 아내분들. 남편 뚜껑 확 열리게 하는 아내들의 잔소리. 네 번째. 이거 빨리 안 치워? 아니, 나 이제 금방 들어왔다고요. 응? 조금 쉬었다가 내가 다 치울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 성질 진짜 더러워요. 아니, 전 그렇게 보기 싫으면, 못 참겠으면 본인이 치우시던가. 아, 정말 매일매일 그 치우라는 소리 아주 지겨워 죽겠네, 진짜. 남편 뚜껑 확 열리게 하는 아내들의 잔소리. 다섯 번째. 옆집 남편 하는 거 절반만 따라해봐라, 응? 아니, 당신이 그 집 남편이 뭘 어떻게 하는 줄 어떻게 알아? 응? 100% 다 알아? 야, 이 미치겠네, 진짜. 아니, 처음 그렇게 그 남자가 좋으면 그리 가서 살던지, 응? 나도 잔소리 안 하는 여자랑 살 테니까, 응? 그렇게 하자. 우리 아주 이번 기회, 응? 그냥 상상만 해도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이거, 응? I could have felt cut. 집에 들어서자마자 시작되는 아내들의 쨍알쨍알 되는 잔소리, 불만들. 아내는 남편을 위한답시고 하는 거겠지만 남편을 자신으로부터 밀어내는 나쁜 버릇인지는 모르는 모양입니다. 아내 잔소리에 대한 남편의 솔직한 마음을 알고 싶다면 지난 영상 아내가 더 이상 여자로 보이지 않는 이유 편을 보시기를 강력 추천하면서 이제부터라도 아내의 잔소리 없는 세상에서 마음껏 숨쉬며 살 수 있기를, 그런 세상이 하루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 부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